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산타페 신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7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반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리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토바이님. 오. 이쁜 여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쁜 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남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제가 오늘 가는 현장입니다. 투썸 플레이스 현장이었고요. 울산 삼산동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오전 12시에 도착을 해서 약 3시간 정도 작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솔직하게 말해서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날씨가 좀 춥기도 했고 춥기만 하면 괜찮은데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상을 삼각대를 펼쳐놓고 찍고 있는데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한번 찍다가 넘어간 적도 있어가지고 영상을 오늘 많이 못 찍었어요. 정말 반의 반도 안 담은 영상입니다. 많이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투썸 플레이스에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샷 추가를 해달라 해서 먹어봤는데 딱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투썸 플레이스 가실 일이 있다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에 샷 추가 하나만 해달라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방금 무슨 상황이냐면 작업하고 있는데 제 친구와 친구 와이프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없지만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는 지금 와이프분하고 되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래. 제 친구의 와이프분이 오늘 또 생일인데 제가 이렇게 더빙으로 생일 축하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생일 선물로 이런 남자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런 나이니까 죄송합니다. 자, 오늘 진짜 유리창을 원없이 닦았습니다. 진짜 2시간을 쉬지 않고 열심히 닦고 10분 쉬고 또한 1시간 반을 또 열심히 닦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또 여기 투썸 플레이스 사장님이 제가 작업 끝나고 집에 가서 연락을 드렸더니 유리가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날 때 다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저는 이제 할머니 댁이 강원도 횡성과 원주인데 코로나가 또 심해졌잖아요. 지금 하루에 뭐 만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 집은 또 안 갔답니다. 확실히 설날이라 그런지 도로가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뭔가 도로가 한산해질 때 그 평온함?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저 겉옷도 못 벗었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벗고 싶었는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짝 그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좀 번화가에 있는 작업 현장을 좋아합니다. 일이 굉장히 즐겁죠. 제가 하면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아, 지금 제가 건방지게 손을 집어넣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니까 언더스탠드 부탁드릴게요. 저쪽 창문이 이상하게 스티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닦아내지 않고 한번 스크래퍼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다시 작업을 했었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로다가 샷 추가 하나 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신 바짝 듭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 위쪽이 지금 카메라 영상에 안 담겼는데 거미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 제거도 같이 해주면서 유리창 청소도 같이 진행을 하니까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졌답니다. 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즐겁게 일해야겠죠? 엔조이 엔조이 즐겁게. 카메라가 그 제가 일하는 걸 다 못 찍어줬어요. 나중에 잘 되면 제가 카메라 감독님을 고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깔끔 좋아요. 그리고 저의 올해 목표가 이제 혼자 살기가 올해 목표거든요. 그래서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저 혼자서 사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비포 애프터입니다. 저렇게 물때가 길게 내려와 있었고 물때가 그냥 깊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있어가지고 한 번 두 번에 잘 안 닦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투명한 남자 아닙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한 3시간 4시간 달렸더니만 저렇게 좋은 퀄리티의 유리창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작업 끝나고 집 앞에 와가지고 햄버거 먹방 하는 건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또 제가 바다에 살다 보니까 저렇게 풍경을 보면서 햄버거를 먹으니까 소화가 또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저거 왜 제가 고개 숙이냐면 햄버거 먹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길래 쪽팔려가지고 잠깐 고개 숙인 겁니다. 아차, 그리고 저게 지금 소세지 스낵랩이라고 맥도날드 신메뉴인데 여러분들 저거 꼭 드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농담 아니라 2,500원인가 그랬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꼭 드십시오. 근데 감자튀김은 아, 좀 별로더라고. 뭔가 냄새가 나. 꿉꿉한 냄새. 그리고 제가 감자튀김 되게 좋아하는데 아, 오늘 감자튀김 완전 빵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자고.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콜라 하나 둘 셋 꿀꺽 꿀꺽 꿀꺽.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만 안녕.